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요 범행 대상이었는데, 붙잡힌 사이트 운영자, 다름 아닌 같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범행한 겁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 4일 충남의 한 원룸을 급습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조금 전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와 통장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외국인 여성이 이 복권 관련 경찰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 사이트가 외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태국인 30살 A씨 등 17명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이곳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나 슬롯 게임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주고 배율에 따라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들 사이트가 개설된 곳은 모두 국내 서버. 하지만 SNS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철저하게 외국인만 입장시켰습니다. 대부분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단기체를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도박 행위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할 거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할 거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것 같고, 또한 가지는 이 외국인들이 외국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내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아마 그런 식으로. 피해 외국인은 7,300여 명. 피해금은 모두 1,2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모두 캄보디아에 송금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여기에는 A씨 등에게 작업장과 숙소를 알선해주고 국내 계좌를 제공한 한국인 조력자 2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